안녕하십니까.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서태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디게임을 향한 개발자들과 게이머들의 열정으로 이루어낸 BIC 페스티벌은 작년 코로나의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첫 온라인 전시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올해 7번째 행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BIC는 작년 인디게임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준비하면서 우려와 설레임도 있었지만 2005년 BIC를 처음 개최하던 그 당시 초심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고 과연 인디게임 산업에서 BIC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BIC는 개발자와 개발자 간, 그리고 개발자와 게이머 간 소통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인디게임을 위한 소통의 플랫폼으로 계속 자리매김해 가고자 합니다. BIC 페스티벌 2021은 작년 행사 시 개발자들께서 주신 피드백을 반영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의 연결점, 그 비대면과 대면 행사 사이의 균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BIC 2021의 몇 가지 중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BIC는 인디게임을 위한 소통의 플랫폼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의 다양한 도전이 환영받는 인디게임의 장을 열어 개발자와 게이머 간 소통의 창구로 BIC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또 인디게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로그인상의 불편한 점들을 금년에는 보완해서 누구나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둘째, BIC 페스티벌 2021은 게임 도시 부산의 새로운 게임 스팟 부산 e스포츠 아레나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부산의 젊음의 거리이자 국내 유동인구 1등 지역인 서면에서 인디게임의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오프라인 행사도 준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게임 도시 부산을 위한 도약의 장소로 자리매김할 이곳에서 인디게임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셋째, 올해 새롭게 BIC 페스티벌 2021 크루를 모시고자 합니다. BIC와 인디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을 모시고 BIC를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BIC 진성 팬심을 모아 전시자와 게이머가 서로 진심 어린 리뷰와 피드백을 공유하는 인디게임의 대표적인 그런 축제가 될 것입니다. 넷째, 올해 새로운 캐릭터가 공개됩니다. BIC는 2019년 마스코트 캐릭터 3종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올해 행사 전에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캐릭터의 합류로 네 캐릭터가 함께 그려나갈 BIC의 미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BIC는 도전과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페스티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BIC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많은 인디게임 개발자들과 BIC와 인디게임을 사랑하는 팬심 등을 든든한 동반자 삼아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페스티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BIC는 첫 온라인 전시라는 도전 속에서 무사히 행사를 마쳤으나 2021년 해결해야만 하는 분명한 한계를 보았습니다. 우선 전시자분들께 너무 송구스러웠던 점으로 전시 작품의 대내외 홍보를 위한 자유로운 페이지 접속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해 이 부분은 개발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당 사이트 내 다운로드 버튼 외에는 모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제 후 즉시 사용하지 못했던 티켓의 문제입니다. 해당 사안은 작년 법인의 법적인 준비 미흡으로 인해 올해 초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자분들의 동의를 득하여 온라인 전시 기간을 조정하여 전시 작품의 마케팅 기간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게임을 위한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BIC가 되기 위해 2021년 BIC 페스티벌은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사 기간은 오프라인 기준으로 2021년 9월 9일 목요일부터 9월 11일 토요일 3일간 진행 예정입니다. 온라인 전시의 경우 전시자분들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 2021년 9월 9일 목요일부터 9월 30일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행사 운영 방향은 7월 중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올해 BIC는 인디게임을 사랑하는 BIC 페스티벌 2021 크루를 모십니다. BIC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크루님들과 BIC 페스티벌 2022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월 즈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C를 너무 사랑해서 매년 참가하시는 크루님, BIC 출품이 워너비이신 크루님, BIC 페스티벌 2021 전시 작품을 조금이라도 먼저 플레이해보신 크루님, 인디게임 덕질에 진심이신 크루님 등 BIC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크루님들 곧 찾아뵙겠습니다. BIC 페스티벌 2021과 Let's get it! 안녕하세요. 2021년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정엽이라고 합니다. 저희 심사 분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부터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전문화된 접수심사 시스템과 공정한 심사 분과 운영을 계속해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심사 분과 위원회의 구성은 예년과 비슷하게 38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대부분 기존의 인디게임을 많이 개발하셨던 인디게임 개발자분들이나 그 게임 쪽 저널에 계신 기자분들, 그리고 게임학과 교수님들, 또 기타 다른 게임 분야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작품당 평균 15명의 심사위원이 한 게임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부분은 총 한 17명 정도, 루키 부분은 한 11명 정도 심사를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의 심사 의견이 특정 게임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수 없고 많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합쳐져서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의 경우 총 심사 건수가 4,950건에 달할 정도로 저희가 많은 심사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개발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올해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접수 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부분과 루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 부분은 4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6월 2일에 접수가 마감되겠습니다. 그 마감 시간은 한국 기준으로 15시, 그리고 루키 부분은 5월 21일에 접수를 시작해서 6월 23일에 접수를 마감하겠습니다. 일반 접수가 마감이 되고 루키 접수가 마감이 되면 각 부분별로 한 40일 정도 이렇게 심사를 해서 7월 셋째 주, 7월 넷째 주 정도 사이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정작을 등록하시는 기간은 7월 넷째 주부터 8월 첫째 주 사이에 등록을 진행하시게 되고, 실제 저희 그 행사는 9월 9일부터 3일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접수 기준 및 공통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디게임들을 이제 접수의 대상으로 삼는데, 여러분들이 인디게임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정의들이 뭐 학자마다도 더 다르고 또 사람들마다 다소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접수 기준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게임 개발자가 물어봐서 스스로가 인디 게임 개발자라고 생각하는 자각하는 개인 혹은 단체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핵심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행사 기간 중에 전 기간에 걸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가 아닌 분들이 와서 대리 전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전시를 하실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인디게임 개발자분들이 접수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팀이 여러 개의 작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두 개, 세 개, 예전에는 여덟 개까지도 접수했던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다만 저희가 한 팀당 중복 선정이 되더라도 한 개만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BIC 본전시에서 전시하실 수 있는 게임은 단 하나뿐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가 개발할 경우에는 대표 단체를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 단체의 핵심 개발자분이 직접 전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사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플레이 가능한 빌드를 꼭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접수 시점 중에 제일 먼저 한번 접수하게 되지만 마지막 전시 기간 중에 수정된 형태의 빌드를 다시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약간의 유의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 기간 중에 심사위원들의 토론, 중론을 통해서 작품이 인디게임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해외 게임사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아, 이 게임 회사는 대기업이다. 다른 자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인디게임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서 출품이 제한되었던 사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보를 먼저 받고 아, 이것이 인디게임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출품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게임 및 사행성 게임은 출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블 컨텐츠라고 DLC라고 불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DLC가 추가되어서 과거에 재출시했던 작품인데 이번에 다시 낸다라고 하면 출품은 가능하지만 원 게임의 출품작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LC를 내었을 경우에는 원 게임이 저희 BIC에 출품했었던 연도를 기준으로 작품이 재출시가 된 것을 심사위원들이 확인을 하고 심사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골적인 형태의 차별들, 인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차별적인 표현이 들어간 작품은 출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나 라이선스, 표절 그런 법적 문제가 있는 작품들은 출품이 당연히 제한이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외부 분들에게도 공지가 나간 이후에 표절과 관련된 제보를 받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각 부문별로 그 접수 기준을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부문, 루키 부문, 만 14세 이상 스스로 인디게임 개발자라고 자각하는 개발자분들이 전시를 하시게 되고요. 일반 부분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개인 또는 팀이 개발한 작품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기준이 존재하는데 현재 개발 중이거나 출시를 한 작품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출시 1년 이내의 게임 작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혹은 그것보다 더 이전에 이제 BIC에 전시했던 작품은 재출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으면.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저희 심사위원 분들이 보고 아, 이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이 게임은 충분히 전시가 가능하다라는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작년 혹은 그 이전에 출시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달라진 부분들을 충분히 그 접수 시점에 많이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학생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루키 부문의 부문별 접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루키 부분은 학생 또는 25세 이하, 예, 이 25세가 이제 그 97년 이후 출생의 이제 미취업자로 구성된 팀 혹은 개인이 개발한 게임 작품들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혹은 2021년 2월 기준으로 대학교 졸업 작품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좀 뭐 개발 중이거나 출시 1년 이내의 기준 같은 것들은 일반 부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반 부분하고 루키 부분이 차이가 없고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행 가능한 빌드 파일을 받고 있는데 2기가 미만의 빌드 파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의 게임 빌드가 용량 많이 초과한다라고 하시면 최적화를 좀 시키셔서 2기가 미만으로 접수를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심사용이기 때문에 심사용으로 좀 그렇게 끊어서 대출을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전시를 하실 때는 2기가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접수를 받을 때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 시스템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심사위원들이 동시에 이제 다운을 받게 되었을 때 용량이 너무 많으면 시스템의 과부하 같은 것들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2기가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접수 마감일 전까지는 먼저 접수를 하셨더라도 빌드를 업데이트해서 재업로드를 가능하게 되는데 마감일 이후에는 이 새로운 빌드를 업로드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 불법적인 어떤 방법이 실행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개발자 키트로 구성된 이런 실행 파일들은 저희가 이렇게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일반인들 혹은 이제 BIC에 참가하시려고 하는 다른 개발자분들로부터 사전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올해 100여 건에 달하는 질문들을 좀 주셨고요. BIC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공통적으로 좀 많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 하셨는데 저희가 40분 조금 안 되는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반수 이상이 이제 기존에 이제 인디게임들을 개발하셨던 개발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관련 학과 교수님들, 그다음에 기자분들, 또 기타 다른 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 과정은 저희가 심사위원분들을 일일이 좀 초청을 드리는 형태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심사위원들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전문가분들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접촉을 해서 이렇게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따로 이렇게 공모하는 그런 절차는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창의성이라는 게 이제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디게임의 창의성이 어때야 된다라는 식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사위원분들마다 다 게임업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바라보는 어떤 인디게임의 기준들이 이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통된 형태의 어떤 심사 기준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게임을 더 우대해 주세요. 어떤 게임을 더 우대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형태의 그 부탁들은 일절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끼리 어떤 게임에 관해서 의견 교환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사위원들끼리 먼저 평가를 내리고 나서 아, 이 게임 해봤는데 좋았어. 혹은 뭐 이 게임 해봤는데 뭐 창의성이 너무 돋보이는 것 같아. 이 게임 해봤는데 스토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형태의 평가들이 다른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그 의견 교환은 일절 금지를 하고 있고요. 심사는 모든 심사위원이 다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 뭐 제가 심사위원장이지만 심사위원장이 어떤 형태의 심사 기준을 전혀 강요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탈락할 경우에도 원래도 요약적인 코멘트를 공개하지 않나요? 이후의 발전을 위해서 코멘트가 개발사에 전달되면 더 좋은 게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사실 이런 그 요구사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공식적으로는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시비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또 심사위원과 개발사 사이에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합격과 불합격만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을 두고 있고 그런 개별적인 평가 과정은 심사위원분들이 대부분 다 전시에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그 인디게임 팬들로부터
평가를 듣는 것이 더 좋지 않겠구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수 부문 및 기준에 관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인데 작년 BIC의 경우에 다양한 학생 작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원래도 학생 개발자들을 주요하게 다룰 계획이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향후에도 그 루키 부분을 일반 부분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루키 학생들의 창업이나 인디게임 개발을 계속해서 장려할 생각입니다. 게임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에서만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모 버전 상태에서도 충분히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게임 장르 중에 모바일이 많던데 그 외 플랫폼은 외면받는 느낌이 있던데 기준이 모바일로 한정된 거 아닌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이 국내에서 열리는 그 어떤 게임 페스티벌보다 PC 게임의 비중이 제일 높은 페스티벌입니다. 그리고 콘솔도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래서 PC, 콘솔 이런 쪽의 플랫폼에서의 차별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개발하시는 작품들을 다 지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 주요하게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답변을 드렸고요.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사무국이 항상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사무국에 궁금한 사항들을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여쭤보시면 관련 스태프분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 2021년 심사 운영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게임을 개발하고 계시는 많은 인디게임 개발자분들 힘내시고 올해에 좋은 게임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IC팀 전시 운영 담당 김금란입니다.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 2021 게임 접수를 희망하는 개발자분들을 위해 게임 접수 시스템을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게임 접수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접수자분들이 접수 확인, 등록 과정을 한 시스템 내에서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올인원 시스템을 구축한 점입니다. 접수 과정은 회원 가입에서 심사 결과 확인까지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접수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 공식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약관 동의 후 다음 단계에서 개인 접수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이메일 인증 후 다음 페이지에 기본 정보, 행사 정보, 기타 등 빈칸을 채워주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게임 접수, 접수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꼭 접수 및 출품 규정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아래 일정과 자격 요약을 꼼꼼히 읽고 확인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일반 혹은 루키 부문 중 본인의 부문을 선택합니다. 특히 루키 부문은 지원 자격에 따라 제출해야 될 서류가 다릅니다. 반드시 꼼꼼히 읽고 관련 서류 제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해 주세요. 스튜디오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스튜디오 이름, 소개 등 스튜디오에 대한 정보 및 아래 빈약목을 한글과 영어로 작성합니다. 그 다음은 게임 정보 등록입니다. 접수할 게임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게임 타이틀을 한글과 영어로 작성 후 제출품 여부를 선택합니다. 게임 소개 또한 한글, 영어로 작성하시고 대표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아래의 빈칸을 꼼꼼히 읽고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빌드 제출을 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게임 업로드 하기를 클릭해서 빌드를 업로드합니다. 녹색의 게임 완료 버튼이 떠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므로 꼭 확인해 주세요. 접수 마감 전까지는 빌드 업데이트 및 수정이 언제든 가능하며 마감일 이후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상세 보기 화면은 심사위원이 보는 화면과 동일하므로 모든 정보가 올바른지 체크합니다. 접수 마감 후 심사 과정도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 심사 완료의 과정과
심사에 제외됐다면 사유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완료 후 최종 심사 결과, 제출한 게임의 선정, 미선정 여부도 이 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최종 선정된 전시자분들은 최종 등록 여부 및 관련 정보 업데이트 또한 해당 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것은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Play Indie Game with BIC.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에서 대외 협력 총괄을 맡고 있는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 김현규라고 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에 처음부터 참가를 했고, 지금까지 대외 협력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 가장 중요한 우리 후원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로 벌써 7년차 되는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에 많은 개발자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런 개발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후원사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좀 잠잠해지면 꼭 부산에서 전 세계 인디 개발자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1 화이팅!